안녕하십니까. 주의 검을 보내삽니다. 에서의 팥죽은 빙산의 일각이었다는 제목으로 영상 칼럼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신앙이 좋다 좋다 하는데도 그 사람이 고르는 결혼 상대를 딱 보게 되면 아, 이 사람의 보이지 않던 어떤 전체, 그것이 딱 보이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울며 불며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 가정사가 평탄치 않은 이유를 보게 되면 결혼을 자기 욕구와 잔머리로 저질렀다가 발등 찍는 경우가 많습니다. 에서의 문제는요, 팥죽이나 장자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건은 그저 빙산의 일각이었어요. 에서의 아둔한 영적 상태, 그가 살아온 일생의 그 빙산의 나머지 부분들을 그 장자권과 팥죽 사건이 딱 하이라이팅 해준 겁니다. 에서의 내면은요, 이 영적인 무지, 둔감함, 이 민감성이나 지혜가 없이 두껍고 무딘가적으로 감겨있다 하는 것을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에서나 야곱은 둘 다 경건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어떤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들어간 사람들인 게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에서의 내면이 할례되지 않은 채로 성장을 했을까요? 자, 우리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내면이 할례됐을까요? 교회에 출석하고 성경도 필사하고 뭐 특별 새벽 기도회 이런 데도 참여를 하죠. 나에게 어떤 문제가 닥치거나 중요한 결정들을 내려야 할 때 우리는 이런 것들에 참석해서 어떤 그 시간을 드리고 노력을 드리는 것들이 이제 훈련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뭐 수련회, 기타 경건한 봉사활동 이런 데도 잘 참석하고 뭐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잘 해오는 것 같은 그들이 어떤 배우자를 선택하는지를 보면 결국 그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외적인 것들과 달리 그의 내면이 무엇으로 어떻게 성장해왔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 내면이 무엇으로 감겨있느냐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얘기죠. 할례가 됐냐 안 됐냐 이런 게 보인다는 겁니다. 에서와 야곱은 이삭으로부터 자기 집안의 이 특이한 역사 그리고 그 역사들이 의미하고 있는 교훈에 대해서 다 듣고 컸을 거예요. 먼 조상 노아의 이야기부터 올라갑니다. 노아는 세 아들을 두었습니다. 셈, 함, 야벳. 근데 이 셈, 함, 야벳 중에서 셈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이게 창세기에 나오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셈의 10대손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나안으로 이주해 오죠. 또 가인기가 끝난 할머니 사라가 자기 아버지 이삭을 어떻게 낳을 수 있었느냐 하는 이런 기적의 이야기를 다 들었을 거란 얘기입니다. 또 자기 어머니는 가난한 여자들 중에서 택해진 게 아니에요. 떠나온 그 땅에 바따나람이라고 하는 곳에 보내서 어머니 리브가를 데려오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살고 있었던 아람으로부터 어머니 리브가를 데려와서 결혼한 이야기 같은 것들을 다 들어서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뭐냐? 이렇게 에서와 야곱이 전해 들은 이야기들은 지금 바로 우리 아이들이 또는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우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서 배우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들의 인간 역사는 곧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 끝에 선생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이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죠. 선생님은 그 주에 자신이 가르쳐야 할 공과를 다 전달했다. 이렇게 안도를 하고 학생들도 그 시간을 잘 견뎠어 하고 만족하고 주일학교가 끝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이야기들이 매주 반복을 합니다만 이 이야기가 살아서 운동하는 검이 되어 누구의 마음에 파고들어가느냐, 누구의 영과 혼을 찔러 쪼개고 골수를 파고드느냐, 이 문제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이미 세상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장자권자,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 기득권에서 안주하고 있는 에서 같은 사람에게는 흘러간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내가 현세에서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고 이 현재가 너무 재밌는 사람들에게 저 흘러간 옛 조상들의 이야기가 재미있을 사람이 있을까요? 현재와 미래가 자신의 것이기 때문에 옛 이야기 같은 거에는 원래 사람이 관심이 없습니다.
미래가 나의 것이고 현재가 나의 것이고 내 힘으로 충만한 상태의 사람이 옛날 조상 할아버지들 얘기를 왜 듣습니까? 거기서는 흘러나오는 교훈이나 의미 같은 것들에 귀를 기울일 사람이 있을까요? 빨리 선생님들이 얘기 좀 끝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지금 현재 내가 이 처해 있는 구도가 불리하다. 나보다 강하고 내가 태어나고 보니 내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나보다 이미 쫙 앞서서 모든 걸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 현실의 장벽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 나보다 큰 산이 앞에 놓여 있다는 거. 내가 우러러볼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앞에 쫙 모든 것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딱 아는 사람은 이 기존 체제에 불만이 많죠. 그러니 기존 체제가 불만스럽고 그래서 전복하고 싶고 도전하고 싶고 침노하고 싶은 사람, 나보다 앞선 그 사람의 발뒤꿈치를 잡고 있는 사람, 잡고 싶은 사람, 야곱 같은 사람에게는 흘러간 옛 이야기가 그저 옛 이야기가 아니라 반짝거리는 계시가 되는 겁니다. 내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늘의 빛이 기존 구조를 전복하고 싶은 사람의 마음에는요, 불이 되고 검처럼 파고듭니다. 현재에도 만족하고 미래에도 이 현재의 꿀이 내내 지속될 것으로 단순하게 믿고 사는 사람은 과거의 조상들이 어떻게 그들의 시간 속에서 운명 같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 엎치락 뒤치락 역동적인 생을 살았는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들은요, 현장의 사람들입니다. 필드의 사람들이죠. 사냥에 성공한 고깃감을 들춰매고 돌아와서 환호하는 가족들 앞에 막 기쁨을 선사합니다. 그러니까 현재가 즐거운 거예요. 푸짐한 밥상을 차려주고 내가 어떻게 사냥을 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와줘서 이 고기를 잡을 수 있었고 하는 뭐 얘기들을 무용담을 신나게 떠들면서 신나게 웃어젖히는 아주 호방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신앙에 대해서도 이렇게 무용담처럼 말해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 무용담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도 얼마나 감각적입니까? 손에 잡힐 듯이 생생한 감각적인 이야기들, 감각적인 것들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어떤 추상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옛 이야기 같은 것, 거기서 추출되는 교훈, 그런 거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감각과 본능은요, 이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무기예요. 본능적인 촉이나 감각으로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적인 이 의식이 지적으로 준비되거나 이해돼서 세상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각과 내 본능으로 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또 이런 것들이 날카롭고 꽤 정확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 삶에 기반한 여러 것들을 잘 준비하고 그것들을 잘 극복하고 이겨내서 꽤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다 대부분 실용적인 것에만 집중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조상이 주는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전체를 조망하는 눈을 키우기보다는 현재 내가 지금 이 교훈으로 뭘 얻을 수 있지? 뭘 가질 수 있지? 그러니까 내가 뭘 느끼는 거지? 이렇게 감각과 실용적인 것에 더 주목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그러니까 현재 나한테 어떤 현실적인 도움이 되느냐, 여기에 가치를 둔다는 거예요. 장자권자로서 지금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제 에서라고 하는 자기에게 흘러나와야 될, 자기를 통해서 가야 될 하나님의 뜻과 일을 묵상하면서 앞에서부터 흘러나오고 있는 맥락, 흐름, 이거를 보는 게 아닙니다. 위로부터 나로, 나 이전부터 이미 출발되었던 어느 하나님의 뜻이 지금 나를 통과해서 흘러가야 하는 이런 점을 주목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더 하나님보다 앞서고 있고 흘러나오고 있는 맥락이 나보다 별거 아닌 겁니다. 내가 더 앞서고 있는 거예요, 그것들이 지금. 그 이 하나님이 이 가문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 나보다 더 앞서 있는 이 맥락들을 묵상하면서 천천히 그 안에서 안목이 자라고 성장하고 체질이 변하고 크고 넓은 차원으로 사람이 나아가고 성장하기보다는 지금 여기서 이 순간 저 사냥감을 내가 포획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그 능력이 되는 분이냐 아니냐, 또는 사냥감을 어디 가면 더 많이 얻을 수 있느냐를 가르쳐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에 관심이 많다는 얘기예요. 에서 같은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은 그런 실제적인 능력을 채워줘야 하는 분이기도 하고 그것이 또 그 자기 자신의 장자의 권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현세에 모두 집중되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에서는 자 우리 교회 안에서 또는 우리 주변의 신앙인들 또는 뭐 이렇게 어떤 캐릭터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떤 경건한 영적 체험을 하더라도 또는 어떤 영적 의미를 깨닫는다고 해도 결국 그것들을 장식물로 삼아서 주인공인 자기를 돋보이게 하는데 치중해버리고 맙니다. 자기에게 초점이 다 맞춰져 있어서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할례되지 못했다. 이게 할례되지 못한 사람의 특징, 에서의 특징이다 이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도 자기 편한 대로 해석하게 됩니다. 자, 에서의 생각에 가나안 땅을 자기 가문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뜻은 가나안과 어울려서 잘 지내는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가나안과 어울려 살아야 땅을 흡수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조상들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해본 적이 없는 에서로서는 이렇게 단순한 생각이 전부일 수밖에 없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려가서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던 자기 조부 아브라함의 처절했던 3일간 뭐 이런 것들을 묵상해봤을까요? 산으로 들러 뛰어다니면서 사냥하는 사람이? 아니나 다를까 에서는 결국 창세기 27장 34절에서 보면 가나안 족속의 여자를 두 사람이나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본문은요,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서는 자신의 가문이 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온 것처럼 자기 아내도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 이식이 돼야 한다는 이 중요한 진리를 몰랐던 겁니다. 온 세상이 그런 것과 상관없이 결혼을 한다고 해도 아브라함과 이삭의 가문은 달라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연합되기 위해서 첫 번째 조건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 본토를 떠나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자, 생각해 봅시다. 가나안 여자들은 본토를 떠나지 않아도 돼요. 왜? 그 땅의 원주민들이니까. 떠나지 않아도 된다는 건 뭐냐? 할례받지 않아도 되는, 할례를 할 수 없는 이런 뜻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는 건 뭐죠, 여러분? 자기 뿌리를 끊어내는 거예요. 뿌리를 끊어내는 고통과 희생을 감수해야만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런 집안의 장자권자예요. 그런데 자기 뿌리를 끊어내는 고통과 희생을 감수하면서 하나님의 집안으로 이식되려고 하는 고통 같은 거를 그런 것들이 생략돼도 되는 그냥 그 본토에서 살고 있는 여자들과 결혼을 하는 겁니다. 가나안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정복해야 할 대상들이에요. 종이 될 사람들입니다. 멸절시켜버리거나. 근데 에서는 종이 될 운명의 사람들을 자기의 결혼 대상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가 되는 것인지 에서가 알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에서의 패착은 뭐냐? 자기 집안은 이주민에 불과했죠. 그런데 이제 이삭의 가문이 점점 잘 돼서 이 가나안 유지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렇게 되면 가나안 지역을 다스리는 힘센 어떤 집안이 되니까 그러면 그 지역의 유지들과 아주 잘 지내서 그렇게 해서 가나안 지역을 다스려도 되겠다. 땅에서 잘 되고 번성하면 이 가나안 지역을 내가 나중에 점점 잘 돼서 땅을 넓혀서 또 자기가 사냥도 잘하고 싸움도 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단순한 생각인 거예요. 그 이삭이 계속 우물을 뺏기다가 나중에 이삭이 잘 되는 걸 보고 그 지역의 유지들이 찾아와서 에서 이삭하고 잘 지내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 걸 볼 때 에서는 역시 사람은 잘 되고 볼 일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잘 되게 하시면 이 가나안은 얼마든지 이 잘 되는 사람에 의해서 끌려오게 돼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잘 되는 집안의 장자인데 이 관능적이고 아주 세속적인 미모의 가나안 여자들 싫다고 마다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도 자신을 그저 장식해주는 데코레이션에 불과한데 이 에서가 장자권자라는 것은 사실은 내가 없고 나를 nothing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대표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서도 우리도 이런 아주 그 어이없는 착각 속에 자기 도취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 25장에서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에 대한 권리를 양도시켰죠. 팥죽 한 그릇에. 근데 그때도 에서가 어떤 상태였냐. 들에서 막 사냥하고 돌아와서 굉장히 허기가 져 있을 때였습니다. 그 요 허기 져 있다는 거, 육신적으로 굶주려 있다는 것 때문에 이 머리가 생각이 전혀 작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가문 안에서 산다 하더라도,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세상적인 본능과 감각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요, 현재 내가 지금 영적으로 무슨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거대한 태산 하나가 팥죽 한 그릇에 바다로 떨어져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야곱이 자기 앞을 가로막는 형이고 장자권자라고 하는 에서라는 거대한 산을 믿음으로 바다에다 집어 던진 겁니다. 겨자씨 같은 팥죽 한 그릇으로 말입니다. 장자권이 실제적으로 이삭에게서 야곱에게 넘어간 그 폭풍 같은 그 통곡의 울음이 지나간 후에서야 에서는 약간의 교훈을 얻은 것 같아요. 창세기 28장 6절을 보면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바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바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욧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에서가 본즉이라는 표현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이게 보았다는 거는요, 생각했다는 뜻이에요. 에서는 이때서야 비로소 자기의 타락한 육신적 결혼이 부모를 기쁘게 하지 못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얼마나 어이없는 일입니까? 이때서야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28장인데요. 27장에서 이미 리브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곱에게 내가 아주 저 에서의 저 그러니까 며느리들이죠. 햇사람의 딸들 때문에 내가 내 생명이 싫다 그래요. 야곱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또 에서처럼 저런 결혼을 하면은 나는 살고 싶지가 않다. 내 생명이 나한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리브가는요, 자기 아들 에서가 드린 이 두 며느리 때문에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생명이 싫다는 말은 살기 싫다는 말이에요. 이 정도면 에서가 그동안 엄마에게 원망을 많이 들었을 거라는 정도는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취해버리고 그 부모가 야곱이 에서처럼 결혼할까봐 그 이삭이 한 것처럼 바단 아람 본토 친척에게로 보내서 거기서 여자를 들이게 한 그걸 보고 나서야 그제서야 에서가 그렇게 내 결혼이 그렇게 문제인가? 이걸 이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때서야 진지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자기 엄마가 그렇게 옆에서 아휴 나는 저 며느리들 때문에 죽겠다 어떻게 이런 결혼을 할 수가 있냐고 그렇게 부모들이 많이 얘기를 했을 텐데도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사람은요 자기한테 도취돼 있어가지고 옆에서 누가 자기 때문에 이렇게 죽을 것 같이 힘들어해도 이렇게 피식 웃어버릴 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둔감한지 모릅니다. 되려 이렇게 얘기했을 수가 있어요. 아유 엄마 그 왜 그렇게 어? 엄마가 좀 아량으로 대해줘. 그 쟤네들 솔직히 알고 보면 다 착해. 어? 엄마 왜 사람을 겉만 보고 판단해? 어? 여호와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잖아. 그 솔직히 쟤네들 쇼핑 중독, 성형 중독 그래 나 알아. 쟤네들 막 아는데 그 다 공허해서 그런 거야 엄마. 어? 사랑이 필요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쟤네들을 더 사랑으로 이렇게 대해줘야 가나안 땅이 복음으로 정복이 돼. 그럼 엄마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천국이 확장되는 거 아니겠소? 어? 아니겠소? 엄마 중보기도 좀 부탁해. 응? 너무 미워하지 말고. 응? 알았지 엄마. 이렇게 자기 엄마를 이게 경건한 구절들은 다 갖다 썼죠. 지금 보면요. 근데 이렇게 맥락이 아주 불경건한 데다가 이런 경건한 구절 갖다 쓰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내 상황이 지금 이 맥락이라는 게 있죠.
이런 맥락에다가 경건한 구절 갖다 쓰면 이거 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에서가 이 짓을 저는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배워온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자기 육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이런 지식을. 우리도 이럴 때 많죠. 그런데 이제 심하게 이제 뒤통수를 맞았어요. 야곱한테. 그리고서야 에서가 진지해진 겁니다. 이 통 진지해지지 않던 에서가 이제야 비로소 자기 결혼이 부모의 마음을 야곱에게로 향하게 했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자는 절구에 놓고 공의로 찌어도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에서는 끝내 에서 다음에 대미를 장식합니다. 이게 회개를 여기서 좀 하려나 싶었더니 마누라를 하나 더 드리는데 어처구니 없게도 하갈의 아들인 이스마엘의 딸을 택합니다. 그러니까 혹을 떼는 게 아니라 혹을 하나 더 붙여가지고 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하나님 명령에 의해서 이스마엘은 내쫓겼어요. 언약의 계보 안에 있는 사람일까요, 이스마엘이?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지혜가 없고 미련한 사람은 뭔가 열심히 하기는 해요. 그런데 영적 총명과 이해력이라는 게 벼락치기로 됩니까?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해서 보는 것, 즉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의 흐름을 주목해서 보는 눈이라는 거는요. 말씀을 듣고 믿고 생각하고 거기 완전히 푹 젖어 사는 동안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럴 때 차라리 에서는요. 부모에게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서 위로부터 지혜를 구했어야 했어요. 지혜가 없는 자는 지혜를 구하라 그러셨죠. 주님께서 꾸짖지 않고 주신다고. 근데 물어서 구하지도 않아요. 그냥 자기 중심적입니다. 여전히. 그러니까 내가 해결할 수 있어 이렇게 믿고 자기가 판단해갖고 아내를 더 만들었는데 이거는 그냥 점익가경이에요. 아내는 이만 못한 짓을 한 겁니다. 가뭄에 우물마저 메워버리는 형국인 겁니다. 자, 결혼은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인 가정과 교회의 신성한 출발입니다. 에서의 문제가 단지 결혼으로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결혼에 대한 그의 태도를 보면 그가 가치를 어떻게 선택하느냐, 에서의 관점이 무엇이냐를 알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침내 그가 인생을 어떤 능력으로 살지를 보게 하는 겁니다. 태도, 가치, 능력입니다.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황급히 만회하려는 성급함도 주의해야 합니다. 에서는 이렇게 또 한 번 낭만적인 오만함으로 자기 잘못을 주워 담을 수 있다고 믿었지만 허사였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에서에 대한 문제는 이쯤에서 정리를 하는 걸로 하고 우리가 또 하나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 아, 역시 사람이 자기가 생물학적으로는 뒤에 태어났고 야곱이 쌍둥이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억울한 마음에 뭐 발뒤꿈치까지 잡고 태어났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는요 반전과 역전의 이 개방성, 역동성 이것으로 가득하다. 야곱은 바로 그런 인생을 살았고 뿐만 아니라 노년에 두 손자, 즉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운명을 뒤집어버리는 안수까지 합니다. 그게 아시죠? 이렇게 어긋맞겨서 안수하는 거. 이렇게 하나님 나라란 단지 인간이 그저 타고났다고 하는 것으로 안주할 수 없는 무엇인가 가득히 믿음으로 모험하고 역전과 반전으로 가득한 바로 그렇게 개방된 곳이라는 겁니다. 여기는요,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덤벼드는 모든 자에게 열려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침노할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서처럼 내가 이미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은 결코 그곳을 들어갈 수 없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하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